소식입니다. 밤새 병아리 우리에 족제비가 들어왔는지 병아리를 다 몰살시켜 버렸네요.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, 새벽에 아버지께서 일찍 문을 열어주려고 갔더니 족제비인지 수달인지 옷을이 뭐 들어와서 새벽에 다 절단 내버렸네요. 개소리. 마음이 쓰려서 참. 그 이쁜애들 다 죽여버렸네요. 어미 꼬꾸는 이 이쁜 병아리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이 주인, 니네들 보호 못한 내가 너무 미안하다. 이 이쁜 애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 족제비 수달인지 몰라도 잡아서 꼭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미 꼬꾸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저렇게 앉아있네요. 어미 꼬꾸도 목이 물렸던데 저렇게 가만히 있네요. 아우, 제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. 내가 어미 꼬꼬한테, 병아리들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. 어미 꼬꼬도 목이 물려서 피가 났는데 어떻게 만져줄 수도 없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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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. 저거 보세요. 눈에 생기고 없잖아요. 저거 봐요. 애를 잃은 눈빛을 보세요. 생기고 없어. 아이고, 목이 물렸네. 어떡해. 꼬꾸야, 힘내. 내가 미안하다. 밖에 내는 거 아니었는데 좁은 우리라도 안에서 키웠어야 되는데. 꼬꾸야 미안하다. 너라도 건강해라. 꼬꾸야 미안.